네, 오늘은 사실 중간선거가 이제, 우리는 지금 월요일입니다. 미국 화요일 날 진행이 돼요. 예, 그래서, 내일 밤에 이제 진행이 된다, 이렇게 보시면 되고, 예, 또 중간선거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도 이제 그러했지만, 이제, 이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그런 그 컨셉의 접근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보통 야당이 이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도 뭐 그런 현상은 이어질 텐데, 최근 들어서 이제 중간선거의 움직임을 보면 과거에는 중간선거 전에 좀 빠졌거든요. 근데 최근에 그러면 이번 선거는 중간선거 전에 한한달 정도를 지수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되고 이런 그 반등의 모습은 중간선거 모멘텀으로 좀 주춤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 내용들은 뭐이그 여러 가지가 알려져 있지만은 어쨌든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이 정치 지형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그 상원까지도 공화당이 이기게 되는 경우에 공화당이 계속해서 추진하고 또 방해하고 그 하려고 했던 그런 섹터 쪽에 수혜주와 피해주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. 그런 면에서 전통적인 그런 산업 섹터 쪽의 공화당 승리에 수혜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. 최근 미국의 지수를 보더라도 여기에 베팅하는 그런 흐름들이다. 이 다우존 지수가 나스닥보다 강한 것도 그렇고요. 또 최근 들어서 이제 밸류나 가치주 대형주 이런 종목들의 강세가 강한 것은 역시 공화당 승리를 포인트에 두고 움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해보고요. 오늘 관련 종목 하나 갖고 왔으니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그 보유 종목들 중에서 보시면 현대건설기가 이제 10% 상승을 하면서 올라왔는데요. 이 현대건설기계의 경우에는 10%의 무거운 종목이거든요. 근데 연속 상승을 보이면서 이렇게 쭉 올라와서 1차 목표치를 터치를 했는데요. 뭐 2차 목표치까지도 제가 보면 5만 원 정도까지는 6만 원 정도까지는 무난하다고 봅니다. 여기 차트로 보는 자리 6만 원 자리 여기이기 때문에 저도 7만 원 이전까지는 뭐 무난하게 갈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요즘 계속 그 수익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 이어가시기 바라고요. 이런 종목을 대바둑권에 이제 샀을 경우에는 또 수익 극대화도 잘 해야 돼요. 그래서 짧은 흔들림에 흔들리지 않고 중기 목표치가 어디 있는지 꼭 확인해 보는 습관이 필요하다. 그래서 큰 중기 목표치는 7만 2천 원 지금 걸려 있는 걸알수 있죠. 그래서 한 6만 원대 중반대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홀딩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. 두 번째 종목 좀 리뷰해 보면 비슷한 종목입니다. 현대 건설기가 있고 현대 두산 인프라코가 있는데요. 이 종목도 지금 연속 상승을 하면서 양선만 뭐 연속으로 계속 내면서 이 곰돌이 같은 종목이 34% 수익을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얘기는 이제 사실 이게 이쪽에 그 이쪽 섹터를 기계 섹터를 이제 경기 관련주 중에서는 이제 산업재 섹터라고 불러요.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현대 건설기계도 그렇고 두산 인프라코어도 그렇고 또 제가 포트에 지금 그 리뷰는 안 합니다만은 또 진성 TEC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 산업재라고 그래서 경기가 이제 돌아서기 직전에 보통 산업재와 소재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꿈틀거리는데요. 일단 그 이쪽 그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종목이나 이 건설기가 최근에 잘 가는 것은 경기 관련주라서 잘 가기보다는 에너지에 대한 개발과 투자가 많이 이어지면서 전 세계에서 지금 러시아를 이제 축출하기 위해서 러시아 공급받은 부문만큼 서구 국가에서 그것을 에너지를 공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많은 그 채굴 작업이라든지 광산 개발 작업들이 진행되고 또 이것이 이런 그 건설 기계 관련 종목들의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. 또 내년으로 가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네옴시티와 관련된 이런 글로벌 건설 이슈들이 또 부각되면서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수익 극대화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. 오늘 또 편입할 종목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게 오늘 이제 편입할 종목은 현재가 6,080원 기록하고 있고요. 이 종목의 이름은 바로 삼보 모터스 되겠습니다. 삼보 모터스인데요. 이 삼보 모터스는 펄이라든지 이런 밸류 측면에서 보면 자동차 회사들이 요즘에 퍼가 굉장히 낮은 그런 상태에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. 그래서 최근에 그 시장 흐름을 보면 내년 3월 정도에 이제 지수가 대저점이 혹시 나온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내년 3월에 이제 금리 인상이 멈추고요. 또봄 되면 중국의 코로나와 관련된 리오프닝 이슈가 또 재개되고 또 미국의 대선 사이클 상으로 보면은 대선이 이제 내년 후년이에요. 그러니까 후년 말이니까 대선으로부터 대략 한 20개월 전 정도부터는 미국 증시가
대체적으로 바닥을 만들더라라는 그런 어떤 사이클적 정치 대선 사이클 상으로의 어떤 그 저점 기대감이 있는 상태거든요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공화당 승리가 이제 확정이 되게 되면 이 IRA법에 대한 수정이 진행되고 아까 우리 아나운서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관련해서 이제 IRA법을 3년 유예하는 법안을 지금 의회에 이제 발의가 됐다. 뭐 통과된 건 아닙니다. 하지만 발의가 됐다라는 것은 공화당이 이번에 선거 이기게 되면 통과되는 거거든요. 그러면 3년 유예가 되어버리게 되면 우리 현대차를 포함한 최근에 뭐 좀 그걸 빠졌던 그런 그 종목들이 수혜 종목으로 또 전환이 돼요. 특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IRA법 전만 하더라도 우리 현대차가 미국에서 테슬라를 이어서 거의 랭킹 2위 정도로 전기차를 잘 만들어서 잘 판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IRA법이 만약 무산이 되고 3년 유예 정도 가게 되는 경우에는 관련 종목들 상승하고 특히 이제 그 뭐 텍사스라든지 이런 쪽이 전통적인 공화당 또 이 지역입니다.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요 점도 참고해서 보시고 삼모모터스는 자동 변속기 만드는 회사입니다. 그리고 이 종목은 과거에도 뭐 자율주행차 관련으로 올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자리도 보시면 아주 좋은 자리에 있죠. 다음 상승하기 때문에 8천 원 정도까지 무난하리라고 봅니다. 자 그러면 오늘 준비된 자료 잠깐 보겠습니다. 제가 오늘은 사실은 삼보모터스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뭐 이제 IRA법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다 이런 것보다도 현대차 그룹에 관련된 이제 최근 들어서 이 영업이 잘 되고 매출이 잘 일어나다가 IRA법으로 다소 주춤하는 그런 모습들이 해소된다면 관련 종목들이 다시 분위기 타고 정고점을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. 이 IRA법 3년 유예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이 상황 모두 발의됐다는 내용인데요. 누가 이렇게 했냐면 보세요. 현대차 공장 세우고 있는 지역에 있는 지역구 의원들이 공화당 의원들이 일단 뭐 자기의 표심하고도 관련이 돼 있고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현대차이기 때문에 현대차를 포함한 이런 종목들이 이제 소외되면 안 좋잖아요. 그래서 그런 면에서 모두 발의됐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고 이거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상원도 위태롭다. 바이든 옥죄는 레임덕의 그림자. 여기 그림자가 이렇게 있는데요. 뭐 사진을 꼭 이렇게 그림자 있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. 조금 우울하시겠죠. 그렇지만 어쨌든 이번 중간선거는 야당의 승리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최대 수혜주는 아마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 자동차 관련 섹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. 자 보시면 중간선거 후 증식 상승의 법칙 이어갈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. 이번에 먼저 올랐기 때문에 또 야당이 승리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 증시 상승 모멘텀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. 어쨌든 거시적인 여러 가지 문제나 국제정세 문제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요. 반등 모멘텀 정도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자 그럼 제자료로 가서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네, 제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. 그 최근에 이제 IRA 쪽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해가지고 네. 지금 오늘 자동차 쪽 섹터가 강세를 보였던 게 결국에 그 IRA 쪽 네. 관련해서 이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요. 네. 이게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제 상원하고 하원 같이 네. 지금 지난 9월에도 이제 민주당 소속 의원이 네. 그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해서 좀 유예를 하자라고 했고, 네. 자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당 소속이 또 발의를 한 거거든요. 네.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당 같은 민주당인데 지금 정권을 네. 갖고 있는 게 민주당인데도 계속해서 왜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지 그러니까 네. 같은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해석이 네. 좀 이런 의견들이 좀 갈려지고 있는데 좀 네. 앞으로 좀 그쪽 법 관련해가지고 좀 어떤 방향성을 좀 띌지 좀 그 부분 좀 설명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역구 의원들의 경우에는 일자리 무지하게 중요하거든요. 그게 뭐 민주당 공화당을 떠나서 자기 지역구 쪽에 이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의 입장에서 잘해주고 싶고 또 그걸 강조해야만 사실은 이제 표심을 얻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갔다. 당 전반적인 민주당의 어떤 정책 자체는 뭐 인플레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부양책을 사실은 내놓은 건데 그런 부분보다도 어쨌든 자기 지역과 차별되는 것은 피해보겠다는 생각이라고 보고요. 큰 그림에서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지원법이라고 볼 수 있는 IRA법은 사실은 좀 공화당이 만약 지배 이번에 이기게 되면은 좀 후퇴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요 종목에 대한 목표치 말씀드리면 1차 목표치는 6,000원, 6,400원, 2차 목표치는 8,000원, 손절은 5,400원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.